아빠, 도대체 이틀 동안 어디 가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맞아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아빠가 납치를 당한 게 분명해.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잖니. 사실은 말이야, 우리 집 지하실에 평행세계로 이어지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 그곳엔 우리 가족들이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평행세계,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꿈꾼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이젠 구분도 안 가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말이야. 응? 평행세계? 그게 뭐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야. 어쩌면 반대편엔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 헐, 반대편에 나는 나처럼 잘생기고 똑똑하겠죠? 아니, 전혀. 예. 그 일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네. 나 좀 쉬어야겠어. 그러세요. 아빠가 많이 힘든가 봐. 그러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 좀 자야겠어. 여보, 여보, 여보. 아, 절로 가! 아! 깜짝이야, 여보 왜 이렇게 놀래요?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 아빠. 아! 얼굴 저리 쳐! 얼굴 저리 쳐! 아빠 왜 그러세요? 딸 미안해. 아빠가 오늘 몸이 안 좋네. 진짜 뭐였을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어. 평행세계?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그래, 그런 개꿈은 있는 거야. 며칠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그 일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 다시 나는 가족들과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 다녀올게. 네, 다녀오세요. 아빠, 어때? 공주님이랑 꼭 싸워. 아빠, 아이,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응? 너네 아빠 어디에 숨었을까? 글쎄요, 분명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보험금을. 엄마.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요루루가 좋아하는 공주니 인형도 사왔고 치킨도 사왔어. 얘들아.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아빠다. 그 녀석들이 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보려는 거야. 모르는 척해야 돼.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리아는 옷이 많이 더럽네. 씻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루루 너가 사달라고 했던 인형. 난 오늘 피곤해서 샤워 좀 할게. 평행 세계에서 있었던 녀석들이야.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왔지? 그리고 진짜 우리 가족들은 어디 있는 거야? 피가 묻어 있었어. 설마 아니겠지. 일단 우리 가족들을 먼저 찾아야 돼.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야, 그러기엔 우리 가족들과 너무 똑같이 생겨서 경찰이 날 미친놈 취급할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내가 눈치챈 걸 들키게 돼. 어떻게 하지? 생각해야 돼. 아빠. 여기 수건이에요. 아까 뭘 닦느라 수건이 한 장도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 네. 눈치 챈 것 같지 않아? 글쎄요. 도망가지 않은가 보면 모르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아무래도 여기 세상에서도 생명보험금을 한 번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자, 모두들 모여봐. 오늘은 가족들끼리 숨바꼭질하는 건 어때? 누가 술린데요? 아빠가 술리였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술래를 하고 모두들 꼭꼭 숨어 있어. 벌칙도 정해요. 10분 안에 못 찾으면 이긴 팀 마음대로 하기 어때요? 좋아. 60초 셀 테니까 다들 숨으라고. 60, 59, 58, 57, 10, 9, 8, 7, 6, 5, 4, 3, 2, 1. 땡. 찾는다. 그래, 이 틈이야. 지금은 집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찾고 구해야 돼.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 거기 있을 거야. 역시 이 문이 열려 있었어. 꿈이 아니었다고. 다 알고 있었네요. 여보,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